하고 있다. 오늘은 제 11강 단체. 네. 여러분들이 마음하고 이 마음을 설명하세요 하는 게 이 공부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제일 먼저 이 세상에는 이 마이크 하나도 그래요. 몸 하나도 여러분 보시라고. 어떤 것도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생긴 물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인과 연애 만남에 의해서 생긴 이렇게 물질이다. 그래서 인연 덩어리다.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인연이 모인 거라서 우리끼리 뭐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야 인연 덩어리 가져오라 이러면 못 가져오잖아. 어떤 걸 가져오겠어. 그래서 부득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 네, 마음인 거예요.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마이크 여러분 마이크가 이름이 마이크지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인연이 모인 거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인연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에너지로 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요즘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또 따로 어떤 것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름이 마음이라는 이름이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자 이 마음은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인고 이래가지고 이 뭐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해요. 어떤 걸 마음이라고 할 거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해석한 데 달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음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근본 단체 이렇게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근본 단체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마음심자예요. 이게 나올 생자예요. 이래서 성품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성이라고. 그럼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근본 자리.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마음이 나온다. 이럴 때 마음은 생각하고 답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에서 이렇게 딱 나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제가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그냥 생각이라는 혹은 의식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마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을 마음이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 마음이 나오는 이 근본을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름을 우리가 어떤 걸 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는 일으켜서 나오는 것을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그게 항상 이런 것은 어떻게 이름을 정했는가 하는 걸 보고 상태가 뭐 구분이 되고 혼돈이 안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라 그러면 항상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다. 두 가지 면이 뭐냐면 텅 비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또 거꾸로 꽉 차 있다. 또 혹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 혹은, 눈에 보인다. 지금 볼 수 있다. 항상 두 면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게 별개인 줄 알고 자꾸 어렵게 해석하게 돼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다 혹은 분별할 수 없다. 만약에 분별을 하면
착각이 일어난다. 분별 안 하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착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항상 마음은 또 한 번에 한 곳을 간다. 그건 아예 안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만약에 이렇게 한 곳을 이렇게 가서 계속 똑같은 길을 이렇게 가면 길이 난다. 길이 나면 이 상이 될 때는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은 창조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석. 항상 두 면을 여러분들이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하나는 본체, 근본자리, 본질. 하나는 거기에서 일어난 작용. 이렇게 항상 두 면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보셔야. 자, 작용이 하면 여기 있죠. 작용을 안 하면 없다. 이 두 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이 두 면을 동시에 설명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없는 것도 아니다. 거꾸로 여기서 보면 또한 있고 여기서 보면 또한 없구나. 이렇게 두 면은 항상 동시에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속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음은 지금 중요한 게 잘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도대체 뭐고 해서 마음을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또 한 단계가 뭐냐면 마음을 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마음은 이것도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 이롭게 할 수 있고 그죠? 자신과 상대와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롭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이롭지 않게. 이 이롭지 않게 이걸 보통 해롭게 할 수 있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이 마음을 사용하기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 이롭게 되고 잘못 사용하면 이롭지 않는 즉 괴로움이 될 수 있다. 마음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항상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칼 하나를 보라. 칼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제 이제 돈 수리를 할 때도 했잖아요. 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걸 좋게 쓰느냐에 혹은 나쁘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이 마음도 마음 자체가 좋거나 나쁜 건 아니다. 그럼 마음을 잘 쓰면 모두가 이롭게 되고 마음을 잘못 쓰면 나도 상대도 해롭게 하면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은 해야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잘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자꾸 이 마음이 뭐냐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걸 여러분 주의해 볼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냐고 알아도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게 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잘 사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마음이 도대체 뭔가 하고 공부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사용하면 이 마음은 자 에너지 즉 기를 에너지 기를 이렇게 살아나게 할 수도 있고 기가 꺾이게 할 수도 있고 이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즉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할 수 있고 혹은 나쁜 쪽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은 이게 보배와 같아. 왜냐하면 길을 살릴 수도 있고 혹은 길을 죽일 수도 있고 혹은 길을 살리게 되면 운이 좋아지게 되고 길을 꺾게 되면 운이 나쁘게 되고 또 운이 좋아지면 명도 길어지고 운이 나쁘면 명도 짧아지고 이렇게 이 전부 다 고리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에너지 배치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 잘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그로부터 모든 결과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자세히 보면 기, 즉 에너지로 되어 있다. 에너지로. 요즘 이런 건 과학으로도 증명을 다 해놨으니까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참고를 살펴보면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마음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사용하면 이때는 바탕의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사용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이롭게 하는 생각이 나오면 자, 그 이로운 생각이 내 행동을 밝게 그 다음에 행동이 밝아지니까 내가 습관이 바뀌게 돼. 그 습관이 바뀌니까 내 성격도 달라지고 내 성격이 달라지니까 내 운명도 바뀐다. 이렇게 모든 근원은 마음자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들어가서 중요하게 해야 될 공부가 있다. 자 마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마음을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해볼게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100%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럼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100% 믿음이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됩니다. 즉 마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 마음에 따라서 나머지 에너지, 즉 기가 배치되고 운이 배치되고 명이 배치되고 이 뒤에 게 주절로 쫙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에 의해서 다 배치가 되는 게 분명한데 이 마음을 쓰는 것을 또 살펴보면 그 속에 믿는 마음, 즉 확신을 갖고 있는 이게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구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은 역시 믿음이 확정적 믿음이 있을 때 그걸 우리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이 들 때 그쪽으로 마음을 사용하게 되고 그쪽으로 사용하니까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배치가 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서 결과로 나타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확신이 어느 쪽으로 가가 있나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에너지고 그 에너지는 광명의 빛에서 나온다. 이 빛은 본래 있었으며 이것은 영원하다. 온전하고 완전하다. 무한하다. 이런 것으로 본인이 이렇게 바르게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100% 믿음, 즉 확신을 갖고 있다면 잘 보세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 이 확신에 대해서 마음이 쓰겠죠. 마음이 여기와 같이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분들은 종말에 온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렇게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막 예언자들의 이름을 들면서 막 붙여요. 근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네, 나는 에너지요, 빛이다. 그것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그것은 영원해요, 영생한다.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바르게 정부를 알고 있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이 확신이 생긴 이 힘하고 세상에서는 예언자라는 예언자 다 집합하고 예언서라는 예언서를 다 갖다 바쳐도 이게 더 힘이 셀까요? 이 확신이 힘이 셀까요? 분명히 확신이 힘이 세다는 건 아시겠죠? 이 파워가 이런 걸 다 물리치고 이긴다. 그럼 자, 그 확신은 뭐예요? 오직 내 앞에는 좋은 일 알면 그 좋은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확신이 되어 있다면 내 마음이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혹은 더 좋은 쪽으로 사용하잖아요. 뭐 100% 믿음의 확신에 의해서 그대로 자기는 좋은 일 하면 더 좋은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 확신이 이 세상 어떤 정보보다도 파워가 더 세다. 힘이 더 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확인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확신이 생겨야 돼. 그러면 이 세상 어떤 정보를 다 갖다 들이미면서 당신을 협박하고 무섭게 한다든지 불안하게 하더라도 자기 마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립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지키는 힘이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또 더 훌륭한 분들이 계시나 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 왜?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그 바른 믿음, 즉 확신이 생겨야 된다. 이게 이제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걸 안심이라고 해요. 안심, 인명. 안심, 인명체에 들어갔다. 자기는 어떤 말 해도 자기는 쉽게 말하면 속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1차로 마음에 의해서 에너지가 변수가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끌려온다 해도 되고 뭐 영향을 미친다 해도 되고 다른 걸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기가 변동이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증명을 내놨단 말이야. 그리고 경전으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다 하고 밤경에서 정확하게 밝혀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마음에 의해서 에너지가 내가 마음을 잘 쓰면 에너지가 또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마음을 잘못 쓰면 에너지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에너지 배치가 마음에 의해서 되는구나 하는 것에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 이렇게 이런 것을 여러분 자꾸 확인을 해보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마음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마음을 이렇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마음을 한번 사용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음이 달라. 에너지가 바로 달라지죠. 왜?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기는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화를 찾아요. 그게 자꾸 확인을 해보세요.
항의를 해보셔가지고 계속 해봐도 맞으면 나중에 확신이 생겨서 누가 그래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 단계가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노력이다. 바르게 아는 것,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확인해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불에 여도 타지 않고 물에 여도 젖지 않고 땅에 여도 묻혀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으니 제발 이런 말에 현혹돼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허비하지 말고 그 소중한 돈을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그 존귀한 몸을 그런 데 바칠 때 보내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